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섞어. 아이쿠, 여러분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불닭 김치쌈, 순두부 열라면, 투게더의 참기름, 수박의 쌈장.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섞어 먹는 거야? 유튜브 조합 음식 특집 2탄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회 뭐 지난번에 유튜브 조합 음식 해서 이것저것을 막 섞어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의 고정 댓글로 또 유튜브에서 유명하거나 의외의 음식 조합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적어주셨습니다. 카스마르주랑 송화단이랑 취두부를 그거랑 같이 묻혀서 야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브로콜리 아이스크림에다가 피자에다가 김치국물에다가 된장찌개, 멜론에다가 짜장 떡볶이, 뭐 민트 초코에다가 소 브라, 바나나에다가 케찹을 찍어 키위를 구워서 피자빵에다 올리, 햇불닭에다가 캡사이신을 뿌려 먹고, 불닭에다가 민트 초코를 먹고, 불닭 피자에 민트 디핑 소스, 불닭이랑 코카콜라를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면서 많이 헷갈렸어요. 진짜로 맛이 궁금해서 먹어달라는 거지 그냥 나 먹이려고 그냥 아무거나 막 적어놓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조합 음식, 김치와 불닭볶음면의 조합, 유튜브에서 아주 핫하다는 불닭 김치쌈입니다. 외국 유튜버들이 건드려서 핫해진 음식, 불닭 김치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쌈들이 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특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헤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랑 라면을 먹는 것 자체가 전혀 특별한 조합이 아닌데, 해외에서는 이 모습들이 생소해 보이다 보니 오씨 이게 무슨 음식이야? 하고 썸네일을 보고 클릭해서 해외 유튜버 분들의 조회수가 높아져서 이 음식이 핫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나름 유튜브 지금 3년차 고인물의 분석 결과 아닌가? 자, 어쨌든 이거는 뭐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냥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 끓여가지고 통김치를 갖다가 꼬다리만 떼가지고 도마 위에 올리고, 면 올린 다음에 돌돌돌돌 말고 짜장면도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지는 않은데, 어떤 다른 색다른 느낌이 있을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셨죠? 그 맛입니다. 불닭볶음면에다가 김치 같이 먹는 맛. 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김치에다 라면을 같이 드실 때보다 김치의 지분이 높아요. 그래서 짜! 끝! 맛있지 뭐, 라면에 김치인데. 이게 도대체 왜 유명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맛있는 조합이죠 뭐. 자, 짜파게티. 이거는 무조건 맛있다. 내가 봤을 때는 면이라는 이 탄수화물을 가득 집어나 넣었는데도 맨밥을 한 입 입에다가 때려 넣어야지 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짜요. 아무래도 이 면은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어도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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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맛인데, 결국에는 그냥 짜파게티에 김치를 같이 먹는 맛. 리뷰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맛의 음식이었고 특이할 게 없다. 단지 조금 더 짜.
끝.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레시피, 순두부 열라면입니다. 제가 미리 안 만들어놔서 지금 같이 만들러 가자고요. 열라면 하나 필요하고요, 순두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란 하나 필요하고요, 대파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재료 준비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열라면에 스프는 다 쓰는데 면은 반만 쓰래요. 그래도 좀 많은 걸 먹어야 돼. 건더기 스프랑 분말 스프는 다 그대로 씁니다잉. 어슷하게 썰어서 어슷 한 줌 정도 쓰면 된대요. 순두부를 반만 쓰면 됩니다. 순두부를 왜 어슷 썰기를 어슷. 300ml 조금 안 되게 넣으면 좋다고. 왜냐면 순두부에서 뭐 물이 많이 나온대요. 스프를 잘 풀어주고 무심한 느낌. 이거 좀 덜 무심했다. 예이. 면을 딱 넣어주고 순두부 찌개에 넣듯이 노른자는 살아 있어야 돼. 살아 있네. 대파 한 줌 딱 집어넣고 끝. 후추를 조금 뿌려서 칼칼한 맛을 좀 더 주고서 먹어야 된대요. 안 그래도 열라면 칼칼한데. 후추를 이렇게 뿌려서 자, 계란 노른자를 이렇게 톡 터뜨려서 이렇게 해서 와, 순두부 딱 올려서 라면이랑 같이 아, 맛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냥 순두부찌개 맛이에요. 왜 그러지? 라면에 면발은 반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밥 비벼 먹으라고. 밥 한 공기를 다 넣기에는 국물의 양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 공기 정도가 좀 싱겁지 않게 딱 좋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반 딱 집어 넣겠습니다. 이러면 순두부찌개 약간 그 밥 말아 먹는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요?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야지. 웬간한 식당에서 파는 순두부찌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다. 그냥 라면을 끓일 때보다 물을 좀 적게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짭짤함이 느껴져서 더 찌개 같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짭짤하고 자극적이면서 순두부랑 계란이 들어가서 부드러워. 자취생한테 좋은 레시피 같아요. 좋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 조합입니다. 수박과 쌈장. 제가 컨텐츠 노트를 트위치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작성을 했었는데 수박에 쌈장이 맛있다고? 네가 먹어봤다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네? 아 진짜? 수박에 쌈장이 뭐냐고. 원래는 안 하려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들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수박부터 잘라올게요. 참 이게 수박도 인터넷으로 샀어. 안 팔아가지고 마트에. 수박에다가 쌈장을 이렇게 아 이걸 먹는다고? 이렇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뭐지? 대박이다! 꼭 해보세요! 개맛있어요! 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상하진 않아. 물기가 많은 채소를 쌈장에다 찍어서 입에다 넣고서 오물오물할 때 느낌이 나는데 갑자기 여기서 채소가 아니고 달콤함이 갑자기 탁 들어와요. 오묘해! 좀 이상하다고도 느껴져요. 근데 한 2-3초 이상만 딱 씹으면은 짠 게 살짝 넘어가면서 수박의 단맛이 남아서 딱 섞이는데 어색하지가 않고 단맛도 이 짠맛으로 인해서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고 삼키고 나면은 내가 뭘 먹은 거지?
이게 맛있는 건가? 싶어요. 나쁘진 않아. 좋지도 않아. 안 어울리진 않아. 그렇다고 완전히 찰떡궁합도 아니야. 근데 오묘하게 계속 땡기긴 해.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야 진짜? 달콤한 떡볶이를 먹는 그런 느낌도 이상하게 나요.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해드리자면은 기대를 너무나도 안 했기 때문에 기대 이상. 맛있어서 또 찾아 먹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같이 먹어봐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정도는 되는 맛.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도 네, 오늘의 마지막 음식 조합입니다. 꽤나 오랫동안 유명한 조합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의외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음식들인 것 같습니다. 바로 투게더와 참기름. 그냥 먹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참기름을 그 위에다가 솔솔솔솔 뿌려 먹는다? 그거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메이플 시럽 대신 참기름 갑니다. 그럴싸해 비주얼은 지금. 자, 과연 의외로 입에 들어가고 나면 괜찮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막 이야 이거 맛있다 대박 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흑임자 아이스크림 깨 맛 나는 그런 달콤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고 고소함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간식 같기도 하면서 식사할 때 먹는 음식 같진 않아. 아무튼 오묘하면서도 어색한데? 먹다 보면은 금방 적응이 돼서 어? 이게 이상한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어울려주는 느낌. 이 아이스크림 조합의 탄생이 실수에서 비롯됐을 것 같아요. 양념통 조그만 거에다가 참기름이나 뭐 메이플 시럽 이런 것들을 소분해가지고 아이고 깜빡했네 이름을 안 써놓은 거야. 보니까 빛깔이 이게 메이플 시럽이겠지? 하고 메이플 시럽을 딱 뿌렸는데 그리고 손님한테 딱 냈는데 야 이거 뭐야? 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아무튼 그냥 그 손님이 먹었어. 야 이거 고소하고 괜찮은데? 야 이거 이게 뭐는 거야? 고소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줘봐. 오! 아 잘못 넣었다! 근데 나쁘지 않네? 요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맛있다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참기름이 참깨 향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딱 먹으면 에이씨 누가 여기다 참기름 넣어놨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이걸 먹었어. 오 마이 갓! 고소해! 뭐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아무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하나. 계속해서 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맛. 그러니까 수막쌈장 vs 투게더 참기름. 투게더 참기름 승. 축하한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먹에서 정말 이렇게 먹어도 음식이 맛있을까 싶은 그런 조합들과 그냥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왜 유명할까 하는 많은 조합 음식들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올리고 나면은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조합 저 조합 저 조합 이 조합을 댓글로 쫙 남겨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참고해서 또 아마도 몇 달 지나 아무튼 나중에 3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말을 잘해야 돼. 또 이거 또 이상하게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